전국 노래랑 어떻게 된 거예요? 전국. 자. 하지마 근데. 잠깐만 하세요. 아, 잠깐만 하세요. 야 양승희는 뭘 배우겠어? 아니,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. 예. 방송만 딱 해야지. 네. 이 선배들처럼 뭐 흑채 장사하고 뭐 이런 이런 거 하면 큰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. 네. 우리 유재석 씨 15분인가 몇 분 받았어요? 대상. 14번째. 14번째. 네. 왜 길 인생?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. 장사도 안 하고 이런 삶을 살아줘야지만이 큰 행운을 준다는 거죠. 근데 또 한편으로 또 형님께서는 여러 가지 또 사업도 하시고. 아니, 나는 아티스트고. 네? 자기네들은 맞습니다. 대중예술가고. 대박이야. 아티스트야. 내가 영역이 이제 아티스트야. 아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2017년에 한번 뭐 좀 너무 앞선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좀 유력할까를 지금 좀 예상을 해보시는 건 좀 힘들까요? 아, 2017년도요? 네네네네. 2017년도 사실 저는 말이죠. 이 연예대상 폐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. 예, 한 톤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연예대상을 폐지하라고. 예, 맞습니다. 나도 이제 더 이상 가능성도 없고 뭐 폐지하고 그냥 뭐 연말에 그냥 노래나 부르고 이러면 되지. 지금 이제 녹화하기 싫으세요? 죄송한데 본인이 본인이 녹화에 한계가 아니고 지금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눈빛이 아까랑 좀 달라요. 설탕물 한 그릇 드세요. 단거 주세요. 정준하가 뭘 특별하다고? 설탕물 하나 줘요. 근데 이게